이제 저기는 로마 가면은 네네. 콜로세움 많이 들어보셨죠? 네네네. 콜로세움 뭐 비슷하게 생겼다 그래요. 그저 네, 시멘트 거기 이제 비슷하네요. 네. 하얗게 바래보고서는 분장실이 있는 자리, 분장실이. 아, 분장실이었는데 지금 메꿔 놓은 거예요. 저 그렇죠. 뒤에서 이제 분장을 했었구나. 여기서 무슨 공연도 많이 했나 봐요. 거기 공연 많이 하죠, 그 지금. 안익태 선생도 여기 옛날에 왔었다는 얘기가 잘나시 안익태 선생도 여기 공연했었고, 있던데. 네. 살아계신 신영균 씨, 네네네네네. 영화. 그분이 전성기 때는 여기서 그분도 몇번 여기 출연했었고, 기타 뭐 서영춘 그런 김희강 또 박명수 씨 그러면 어르신도 여기 와서 영화 보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우연히 그때는 극장 하나뿐이었으니까 아, 소가 그랬구나. 매진돼가지고 막 구멍치기 하려고 막. 아, 진짜요? 진짜요. 그래서 저기 화장실 자리를 저 나무로 이제 커버했잖아요. 저기 아, 저기가 원래 화장실 가는 그 몰래 문이에요? 들어오려고 해서 네네. 잡혀가지고 내도 맞아보고 그래요. 그게 좋은 아이고, 추억이죠. 그렇죠. 여기가 옛날에는 되게 1인용 좌석이 있었어요. 묻어버리고 여러 사람이 앉을 수 있게. 11월 달에 오면은 참 환상적이에요. 너무 아름다울 것 같아요. 뭐 네. 아름답죠. 지금도 너무 느낌이 되게 특이하고 좋은데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하얀 데는 분장실이었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무 그려져 있는 데는 화장실 가는 길이었고. 아유, 재밌네. 아, 이렇게 해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해설이나 말하면 해설까지는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안 듣는 것보다는 좀 네. 아유, 그럼요. 간단하게 얘기해. 네. 2층은 지금 안전상의로 올라갈 수가 없는데, 이쪽 무대 쪽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저 2층의 모습도, 저 2층에서 이쪽을 보면 또 어떤 다른 느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작은 키에 팔을 양쪽으로 벌려면 겨우 딱그 정도일 것 같아요. 미남이셨어. 45살에 돌아가셨는데, 유일하게 가족들하고 살면서 너무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을 보냈던 곳입니다. 근데 지금 이 집을 내어주신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도 딸 다섯이나 있었대요. 근데 이 집을 이렇게 방을 내어주셨다고 하네요. 항상 아쉬워하면서.